안녕하세요. 해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 3월 버전입니다. 근데 오늘은 표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정보 먼저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달, 그러니까 4월달, 4월 초쯤에 AMD의 CPU가 추가 출시될 예정인 것 같아요. 4000번대 시리즈, 기반은 무슨 기반이냐면 루나르 기반 있죠? 내장 그래픽 포함된 APU요. 거기에 APU 뿔딱들, 내장 그래픽 제외하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는 것 같고요. 5000번대 제품, 5600, 그러니까 5600X의 하위 제품, 그리고 5700X 같은 조금 더 가성비 잡은 라이젠 시리즈가 같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쯤에는 우리가 그 기대하고 있는 5800X 3D 제품도 출시될 것 같으니까 다음 달 CPU 가성비 비교 조금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보드값 포함 시 5600X의 가성비 탈환이 요번 패 보여질 겁니다. 요거는 제가 계산해서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5600X와 12400의 경합을 구경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CPU 가격이 내림세지만 일부 인기 품목의 제품이 상승된 걸 한번 보시면서 오늘 표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6코 상급 CPU 혹은 8코 이상급 CPU를 모아놓은 고급형 CPU를 한번 같이 봅시다. 고급형 CPU 상위 제품 등수는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2900K, 5950X, 12900 노멀, 3950X가 있는데 얘네는 단종 제품이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요 셋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게 되겠죠. 가장 최상위 CPU를 보게 된다면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5950X의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성비 좀 생각한다면 전력제한 해제한 보드에 12900 쓰는 게 900F 작업 용도로 가성비가 좀 좋을 것이고요. 게이밍과 작업을 겸한다면 그 XMP 메모리나 아니면 고클럭 네모버를 생각하고 12900K에 혹은 KF에 그 Z690 보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제품 전부 다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추천 제품 넣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3080이나 4080Ti 혹은 3090급의 글카를 쓰려고 하는데요, 생존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게이밍 용도로 적합한 CPU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1700KF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선택하시면 12900K랑 게이밍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나지 않습니다. 성능은 5% 가까이 나는데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램오버 한다면 3% 혹은 4% 내외 차이로 좀 더 좁혀지고요. 이게 지금 FHD 기준에서 그렇지 QHD로 쓴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2% 정도 까져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2700KF가 3080이나 3080Ti급에 가장 어울리는 게이밍 CPU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멀티 성능 순위로 보면요, 가성비가 5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CPU인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다는 소리예요. 5등이면 이 등수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총 25제품인데 그 중에서 5등이라니 꽤나 쓸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혹은 게임하면서 뭐 다른 작업을 같이 겸한다 아니면 게임을 다중 실행한다 했을 때 돈을 좀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12700KF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5900X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드 가격도 둘이 거의 비슷한 등급의 보드를 써야 되는데요, CPU 가격에서 한 8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쿨러도 서로 또 비슷한 등급 써야 되거든요. 가성비 등수가 좀 5900X는 많이 밀립니다. 12700F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대비 3만원보다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꽤나 떨어졌어요. 아, 송준님 그대로 6등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가성비 차이면은 저는 이제 12700F 쓸 바에는 그냥 12700KF 쓸 것 같습니다. 일단 게이밍 성능 차이 뭐 많이 안 나지만 1.5%에서 2%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이밍만 보는 게 아니라면은 12700K가 확실하게 유리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순수하게 게이밍을 본다 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SA 전압을 고정시켜 놓은 non-K 버전 프로세서는 램오버가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12700K가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요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12700K나 KF 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이밍이든 작업이든요.
그럼 그 밑에 애들은 어때요, 성준님? 요새 뭐 1900, 뭐 싸게 중고 나온 애들도 있고 11900도 중고 나온 애들인데 5800도 괜찮아 보이고요. 얘네들은 다 적용됩니다. 어디서 적용되냐? 12600K한테 적용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게이밍 성능 12600K한테 이긴 놈 있나요? 이 중에서? 한 놈도 없죠. 게이밍 성능 다 졌어요. 그럼 싱글 성능은요? 한 놈도 없죠. 다 졌어요. 멀티 성능은요? 한 놈도 없죠. 다 졌어요. 아, 그나마 11900K가 멀티 성능이 아닌데? 얘도 졌네. 1900K가 멀티 성능이 그나마? 아, 그것도 졌네? 없어요. 아니, 다시 눈 뜨고 봐도 없어, 없어. 내가 착각했는 게 12700이랑 워낙 비슷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한목도 12600K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12600K가 CPU 가격이 30만 원대고 여기 있는 애들은 30만 후반대거나 60만 원까지 가성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보드조차도 12600K가 그리 비싸지 않은 보드, 17만 원짜리 보드 정도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쿨러는 또 3만 원짜리 커버되거든요. 이 위에 애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 두개 추천하고 바로 밑은 바 이거 12600K까지 내려가야 돼요. 12600KF 사시는 게 사실 현명합니다. 중고로 이거 싸게 샀다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보드하고 CPU 합쳐서 40만원이면 한번 고민해보겠는데, 넘어가면 안살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한다 그랬지, 산다는 소리 안 내요. 전선비 떨어지고 쿨러 가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2600KF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형 i9이나 i7은 사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천은 12600K가 될 거고요. 3900X는 뭐 단종제품이니까 무시하시고, 또요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 i5 12500 빼고 i7급들 10세대, 11세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솔직히 게이밍 성능 12600K 이기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싱글 성능 12600K 이기는 거 있나요? 없어요. 작업 성능 12600K 이기는 거 있나요? 3900X나 있을 정도인데 얘는 단종이고 가격도 엄청 비싸니까 무시하고 나머지 밑에 i7급을 보면 없어요. 그럼 뭐다? 얘네들도 싹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한테 잡힌다? 12600KF한테 밀립니다. 가격도 똑같거나 차이가 없거나 그런데요. 요 중간에 i5 빼면요. 맞죠? 그러니까 i7, i9은 이 12600KF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구형 시리즈는 다 잡혀요. 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외인 12500이나 12600 봤을 때는 지난달에 24만원 중반에 샀는데 지금 26만 8천이어서 이거 살 바에 그냥 12400 쓰는 게 맞아요. 12400이 이거랑 4만원 차이 나는데요. 4만원만에 값어치가 없거든요. 12500이랑 12400이랑 비교하면은 게임의 성능 거의 차이 없고 싱글 성능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12600 기준이기 때문에 12500은 이만큼 차이 안 납니다.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별 차이 없어요. 10%도 차이 안 나요. 근데 가격이 4만원이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얼마 차이 나죠? 20%까지 차이 나죠. 그래서 얘네는 추천 목록에서 이제 슬 빼도 될것 같아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사실 여기 라인업에서는 살게 없다. 그럼 그 다음에 5600. 아, 성준님. 5600뭔 생각 빼던지 칠해놨어요? 가성비 3등인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2400이나 12500급을 제대로 쓰려면은 B66 660 M-K부터입니다. 근데 이 보드가 14만 원 정도예요. 다 나와 최저가 기준으로요. 근데 5600X는 63,000짜리 A320 EX 게이밍 보드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CPU를 오버할하고 조금 더 많은 장치를 달수 있다 쳐도 B450 가면 되는데 B450이나 B550 방열판 달린 하급 제품은 10만 원에 커버가 됩니다. 박교포 뭐, 좀 좋은 거 산다 해서 터프 프로 산다 해도 11만원. 그리고 B660 M-A 사서 M.2 두개 산다 해도 11만원. 그 정도니까. 대체적으로 이 12400F보다 보드 가격이 4만원 평균적으로 싸고요. 제일 싸고 성능저하 없는 보드 쓰면은 8만원 가까이 쌉니다. 그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둘이 많은 차이 나는데요. 여기에 보드 값으로 나는 차액을 4만원 빼서 19만원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결과물 나옵니다. 가성비 순위가 5600X가 1등이 되네요. 맞죠? 예, 지금 보드값 포함하면은 어차피 쿨러는 비슷한 등급 쓰고요. 5600이 11400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게이밍 가성비든 멀티 가성비든 전부 다요.
싱글성능 가성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당장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PC를 살 생각이 있다면 5600X의 B450 보드 혹은 B550 보드 하급 정도로 짜시는 게 12400보다 가성비가 좋고요. 이것도 램오버 안 했는 기준으로 이렇거든요. 램오버까지 한다면 확실하게 5600X가 12400보다 평균 프레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가성비 더 좋을 거 생각하고 요번 달에는 5600X를 가성비 1등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게이밍 가성비 기준에서요. 자, 근데 사실 5600X는 말이죠. 최소 프레임이 그래도 12400도 좀 처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약간이라도 끊기는 느낌이 없는 조금 더 나은 CPU를 쓰고 싶다 싶으면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12400F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좀 튜닝 좀할줄 안다 혹은 가성비가 중시된다 하시는 분들은 5600X 가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쓰려면 12400F로 가시는 게 이번 달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CPU는 5700G나 3800XT, 3700X, 4750G가 있는데 요두 개는 뭐 단종 수수니까 무시하시고요. 5700G 같은 경우는 APU이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과한 좀 하드한 작업을 하면서 내장 그래픽 커버되는 경우 사시는 제품이니까 가성비는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런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47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5700하고 가격대 겹치는데 보시다시피 게이밍 성능 차이랑 뭐 보드 성능이 제법 차이가 좀 있으니까 구매 목록에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루나는 지금 와서 사기 좀 애매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성능 고급형 CPU 중에서는 여러분 돈좀 쓰고 게이밍 작업 다 한다 그러면 12700K 정도 가시고요. KF나 거기서 조금 가성비 잡고 싶다 싶으면 그리고 램오버 안 한다 그러면 12700F 가시고요. 그리고 3070이나 3070 Ti급 보시면서 좀 괜찮은 게임 성능 뽑아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12600KF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이나 멀티 성능에도 좀 괜찮으니까 한번 봐줄만 하고요. 다른 i5랑 확실하게 성능이 달라요. 여기에 뭐 12500, 600, i5랑 이 멀티 성능 차이 보시죠. 30, 40% 차이 납니다. 요거랑 완전 능력이 다르니까 요것도 돈 주고 갈 만한 값어치 가지고 있고요. 가성비 등수 4등입니다. 총등수.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게이밍 CPU로 생각하신다면 특히 여러분이 3060 Ti, 3060, 2060, 뭐3050 정도 보신다면 이거 5600X가 베스트 선택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등급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래픽카드 쓰고 또 이제 나는 AMD 거 말고 인텔 거 써보고 싶다 하신 분은 12400F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급형 한번 볼게요. 중급형에는 원래 이게 5600하고 12400이 중급형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워낙 성능이 좋아서 위에 상급에 같이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12100은 원래 하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워낙 또 성능이 좋아서 중급에 넣어줘서 요렇게 중급으로 볼게요. 3500부터 12400F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그 보드값 4만 싸다고 했잖아요. 19로 낮춰볼게요. 19로 낮추면 등수가 어떻게 돼요? 2등으로 따다닥 바뀌죠. 그러면 지금 가성비 제일 좋은 놈 누구다? 12100F가 가성비 제일 좋고 그 다음이 5600X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2400이 이쪽에 가면 4등이나 돼요. 등수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요두개 중에 하나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나머지 왜안 좋은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대충 보자면 5600X를 지금 그 실구매가 보드값 생각하면 좀더 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2600이나 1600 이런 거는 보드값도 많이 내기 때문에 보드값 비슷할 거거든요. 비슷한 애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10세대, 11세대, 12세대 말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 가격 그대로 계산해도 여기서부터 여기 애들은 저기다가 비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1400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구매가가 3만원, 4만원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맞죠? 혹은 더 비싼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게임 성능이 압도적으로 5600X가 좋아요. 3070급에서는 12400과 5600X의 그 게임 성능 차이 거의 없거든요. 싱글 성능조차도 여기 있는 애들하고 어느 거랑 비교해도 11600K 빼고는 이긴 놈이 없습니다. 근데 막그 11600K도 1%밖에 차이 안 나. 멀티 성능은 한 번도 이긴 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다이 중간 라인업은 5600X한테 정리당해버려요. 정리당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12세대랑 5600이나 놓고 비교했을 때 얘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맞추면은 보드 가격이 비슷할 텐데요. 생각보다 그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비슷하고
게이밍 가성비는 좀 밀리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6%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은 3070급에서 6%면 얼마 차이예요? 3060Ti나 3070이랑 가격 차이가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나죠? 근데 게임 프레임이 12%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12%, 13%? 그러면은 1%당 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계산이 섭니다. 근데 6%면요? 7만 원, 8만 원 차이죠? 근데 여기서 7만 원, 8만 원 더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20만 원 좀 되겠죠, 가성비. 그러니까 CPU 올리는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뭐 내가 생각하는 12100F는 그냥 3050까지만 딱 쓰세요. 6500, 3050, 그뭐1660 이런 데까지만 딱 쓰고 그보다 더 좋은 글카 쓴다. 2060, 3060, 3060Ti, 3070 이런 거 쓴다 그러면 5600X 가는 게 그래픽카드 성능 저하가 덜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계산상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싱글코어 가성비 빼고는 결국은 돈더준 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둘 중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5600X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산이 빡빡해서 6500XT나 쓴다. 이 정도 급일 때 12100F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계산상 그렇게 떨어지겠죠? 어때요? 제 얘기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는 볼 필요 없다. 다 제끼고 바로 세 번째 보급형 CPU가 있습니다. 보급형 CPU에 5600 넣기에는 5600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못 넣고 12100만 딱 넣고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구형 i3나 뭐 펜티엄 셀러는 볼 텐데요. 펜티엄이 워낙 싸다 보니까 가성비가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가지고는 인터넷도 이제 요새는 좀 하기 불편해요. 뭐 동영상 하나 띄워놓고 창 여러 개 띄우면은 생각보다 좀 보복인데 느낌 들 정도로 별로니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사안명대로 쓴다 쳐도 저는 10100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내장 그래픽 필요할 때 10100 정도에서 멈추시고요. 혹시나 그칼 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660 슈퍼든 뭐 6500이든 3050이든 그러면 12100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게이밍 성능이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요. 10%면 얼마예요? 뭐 어렵게 따질 필요 없죠. 얘네 뭐 예를 들어 3050이나 치면은 30 1660이나 그래도 뭐 40만 정도 하고 3050이면은 50만 정도 합니다. 10%면 5만 원 정도의 값어치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네 CPU 가격 차이 얼마예요? CPU 가격 차이가 뭐 5만 원 차이 안 나죠. 4만 5천 원 차이니까. 그래서 돈더 투자한 만큼 게임 프레임 늘어난다 라고 보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싱글 성능이 월등히 늘어나서 훨씬 PC가 빠릿빠릿하고, 멀티 성능도 월등히 늘어나서 조금 더 다용도 쓰더라도 12100이 요런 하위 라인업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당연히 12100 가는 게 맞습니다. 진짜 예산이 빡빡하다면 그런 분들이나 딱 10100까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밑에 급들은 효도컴이 아니라 불효컴을 만드는 용도로 진짜 완전 간단한 사무용도에서도 별로 편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제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번 추천 문항 상당히 쉽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뭐 제가 주렁주렁 총 결론 적어놨는데 오늘 총 결론은 이거 다안 읽고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보드값 감안했을 때 게이밍 가성비 70이나 뭐 70Ti, 60Ti급에서 가장 좋은 놈은 5600X다. 그리고 램업을 하지 않는다도 5600X가 가성비가 좋다. 근데 얼마 차이 나지 않게 좀더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 12400F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돈좀 투자해서 좀더 높은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원하시면 12600K, KF 보시고요. 여러분이 80급이나 90급, 80Ti급 사용한다면 12700KF, K 정도로 게임의 성능을 약간 더 잡는 게 가성비 좋게 쓸수 있다. 하위람을 본다 치더라도 게임 용도 쓰신다면 5600X를 강추드리고요. 12100F는 어디까지나 3050 이하급, 진짜 그 엔트리급, 아니면 메인스트리 하급 정도 글카 쓸 때나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12100보다 못한 애들은. 더불어서 이제 와서 10세대, 11세대 구형 제품 혹은 AMD 3000 시리즈 구형 제품 사는 거는 중고로 사더라도 가성비가 좋지 않다. 새 거로 사면 당연히 더안 좋으니까 비추천드린다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가성비 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좋은 주말 되십시오.